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간신히 방송을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만 열혈 애청자님 덕분에 신나게 틈틈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수사는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고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뿜뿜!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몰래 자행 중인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작수사에서 출판 제작에 관련된 작가와 편집자를 모신 적은 있지만 그림책을 연구하는 연구가는 처음입니다. 심향분 그림책 연구자를 모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심향분입니다. 아, 목소리 좋다. 그림책 연구가라니 너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명한 작수사의 면전 소개. 심향분 선생님은 1968년생이십니다. 생년월일.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연도로 시작합니다. 디스야 이건. 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동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에서 유아의 정보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의 의미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림책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다뤄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공동저서로 그림책의 그림 읽기, 영유아의 수학교육, 엄마 뱃속에서 듣고 품속에서 듣는 그림책,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림책 전문 과정을 통해 교사, 부모, 활동가, 사서 등과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안양대와 명지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계세요. 또한 한국어린이문화교육학계, 한국유아교육학회, 그림책협회, KBBY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KBBY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선생님의 면전 소개에 대한 혹시 수정의 시간? 수정의 시간이라기보다는요. 네. 연구자라고 했지만 보통 책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연구 분야를 얘기를 하자면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에서 석박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아교육 현장 어린이에게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림책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활용에 대한 부분이 보통 이제 논문 들의 다수입니다. 부연 설명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우리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아, 그러실까요? 예, 연구 네, 연구 분야를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제 네. 예, 나중에 궁금한 게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일 깜짝 놀란 건 수학과 나오셨다고요? 네. 네. 사실은 수학과를 나와서 네. 그러니까 출판 쪽도 이제 수학과 관련된 이제 출판 쪽을 하다가 이제 잠깐 웅진 출판에서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아기보리 그림책이 처음 나올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서가의 아기보리 그림책이냐 그때 처음 그림책을 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출판사 세워지기 전에 웅진에서 만들었을 때 말씀이신 거예요?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마 그게 한 92년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당시까지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편집을 했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나는 이제 옮기고 싶다. 근데 거부당했죠. 너는 수학과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면 학위를 만들어 보면 되느냐. 그래서 편입학할 생각으로 두드렸다가 방향이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왔죠. 네, 참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90년대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철학과 나왔잖아요. 근데 디자인 계열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을 디자인 대학원을 갔잖아요. 약간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계기가 비슷하네요. 네. 흑백으로 이렇게 딱 갈라서 전공이냐 아니냐 딱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시대. 요새는 좀 융합, 다양화가 되어 있어서. 학부 4년이 참 학부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평생을 따라가긴 해요. 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심양분 선생님을 KBBY 회장님이시자 그림책 연구가로 모셨기에 2019년 KBBY 주목도서 멘션 38권 중에 4권의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KBBY 주목도서는 아동 청소년 도서가 모두 함께 섞여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전문가들이 보고 계속 솔팅하고 보고 솔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림책들에는 그동안 작수사가 소개한 그림책들도 되게 많이 겹쳐져 있어서 사실 오늘 4권을 고르는데 요리조리 피해서 고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숨은 곰이 안녕 외계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외계인은 박연철 작가님이 글 그림을 하셨고요. 출판사는 시공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책 페이지를 딱 열면은 푸른색 면지가 보여요. 그리고서는 책 양옆으로 파란 손가락이 보여요. 그게 이제 힌트죠. 이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구나. 약간 힌트를 주는. 네, 그래서 얘가 엄마도 안 놀아주고 아빠도 안 놀아주고 그래갖고 너무 심심해갖고 그러면 다른 별에는 나랑 재미있게 놀아줄 누군가가 있을까? 거기서 뭐하고 놀까? 이러고서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사는 생물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뇌의 착각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눈, 코, 입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있으면 무슨 얼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계인이 만나는 것마다 지구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기 뚜껑도 지구인으로 보이고 뭐도 보이고 상상으로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보면은 얘가 엄마가 오시니까 책을 딱 덮고 책을 통해서 지구에 여행 갔다가 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뭔가 바탕이 없으면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상상을 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죠? 저 뭐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네. 뭔가 더인 줄 알았어 뒤에.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요즘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어서요. 무기력 쓰고 숨은 곰이야? 네. 말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활력을 얻기를. 네. 두 번째는 나는 게다. 나는 게다는 다람쥐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게다는 2019년 책 읽는 곰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백혜노 선생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구슬이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입니다. 구슬이는 슈퍼집 방울인의 넷째로 태어난 강아지입니다. 엄마 젖을 떼자마자 동동이라는 아이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동동이는 아버지, 동동이,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그렇게 구슬이는 동동이네의 새로운 식구가 됩니다. 밖에서 개들이 짖어대는 밤이면 구슬이는 어쩌면 형제 자매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같이 하울링을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꼭 구슬이 조용이라는 아버지의 하울링 같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 동동이, 할머니 모두 나가고 구슬이는 동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가족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산책을 나간 구슬이는 힘이 넘칩니다. 잠깐 엄마였던 방울이를 본 듯하지만 사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동동이가 더 반갑습니다. 동동이는 어엿한 5살인데도 떼쟁이 울보에 똥모진 못 가려 실수도 하는 서툰 아이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구슬이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동동이에게 멸치깡도 얻어먹고 신나게 놀고 동동이 곁에 누워져던 강아지 구슬이가 그만 이불에 똥을 싸고 맙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든 구슬이를 베란다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베란다 밖에서 외롭게 밤을 맞이한 위기의 강아지 구슬이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밤새 하울링하며 진짜 엄마 방울이를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요? 두 마리 필요 없는 디테일의 끝판왕 백테일 백희나 선생님의 감성 충만 그림책 나는 게다였습니다. 아니 뭐 유명한 다람쥐는 유명한 백작가 빠라고 백빠
디테일하잖아요. 봉태이처럼. 아, 그거 응용한 거였구나. 자, 다음은? 네, 시골주의 서울 구경. 방정환 선생님의 글에, 김동성 선생님의 그림에. 이 책이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왔는데 작가 앨범 시리즈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던 책 시리즈인데 이거를 작품 해설과 함께 있는 작가 앨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작품 해설을 길게 실어놓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아, 근데 그림책이 뭐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얘기라서 이거를 줄거리를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이소부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동성 선생님 그림 천재 김동성 선생님이 그냥 보란듯이 그림으로 멋지게 펼쳐내서 그림을 보는 감동이 굉장합니다. 그 이거는 정말 오늘 왜 사서 보세요 안 했어요? 내가 해야지. 안 사도 돼요? 아니 이 책은 팔렸어. 아 그렇구나. 네, 눈앞에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림을. 엄마마 중에서 이미 김동성 선생님이 그 특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만 본 그런 구한말 그 풍경을 굉장히 근사하게 구현을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향수처럼 느껴지도록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또 다른 감성으로 약간 유머러스하고 시골지가 처음 도시에 와서 저도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으로서 시골지의 눈으로 그래서 더 공감이 되었나? 네, 막 정신없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이 났나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다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서울의 신기한 풍경들을 시골지의 눈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하셨고 잘난 척하는 서울지 안경 딱 쓰고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면서 시골지한테 뭐 아는 척하는데 사실 좀 허당이잖아요. 그런 모습도 재밌게 표현돼 있고요. 근사한 양옥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체통 속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 이야기 우체통이 있었나? 제가 봤던 이소부와 쪽을 봐서 그런지 우체통인지는 몰랐었는데 방정환 선생님 우체통으로 그렸나 보고 그 그림으로 서울지가 데려간 자기 양옥집이 우체통으로 표현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 신문물인 편지와 신문과 뭐 이런 것도 만나고 결국은 서울의 정신없음에 질려서 달아나는데 그게 우체부의 가방에 실려서 나갔다가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머러스함과 그 구한말의 디테일한 풍경과 김태일? 또 가져가야지 또. 네, 김동성 선생님의 디테일이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운 그런 책입니다. 뭐 이소부화는 되게 짤막하게 돼 있을 것 같고 여기 해설에 보니까 이소부화에는 집지 들지로 돼 있대요. 집지. 네. 집으로 데려갔잖아. 그래서 시골과 서울로 한 거는 방종환 선생님이 다시 쓸 때 그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들에 사는 쥐가 집에 사는 쥐한테 갔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한말에 저런 우체통이라던가 우체부 뭐라던가 그런 설정들이 그때 시대 때 통용되는 게 들어가는데 우체통이 약간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일본에 있는 우체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긴 해.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일본에서 신문물이 들어오고 이런 시기를 표현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달 체험 학습 가는 날. 이거 시대를 막 넘나드는데요. 외계인과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우체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를 초월한 달 체험 학습. 그 언제나 될까요? 우주정거장에서 유치원 버스 같은 노란색 병아리 우주선을 타고 아이들이 달로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서 꼬리 뭐 꽥꽥 뭐 참새 짹짹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재미있는 거는 막 이런 굉장히 위험한 절벽도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애들이 공중에 막 점프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달을 탐사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약간 외따로의 성격이 좀 다른 애들이랑 잘 섞이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림 그리는 도구를 딱 들고 혼자 떨어져서 와서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무리에 섞여있지 않고 따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지구를 막 그리고 있어요. 자기 집이 적힐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애가 잠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직무태만이야. 얘가 잠이 든 거를 모르고 애를 놓고 그러고서는 다시 우주정거장으로 돌아간 거야. 그 병아리 우주선을 타고 얘가 이상하다. 자기 혼자 이제 있으니까 어디 갔지? 막 하는데 우주선 떠나고 막 가고 있어. 얘가 너무 착해. 믿음이 있었던 거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는 침착하게 스케치북과 크레용을 딱 재밌는 건 뭔지 알아? 크레용하고 그 스케치북은 떠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아이 좀. 그리고서 막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데 그 그림 그리는 모습을 너무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등장해서 같이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안정감 있게 선생님이 돌아오고 애를 막 미안해 이러면서 딱 안아줬는데 낙서된 걸 보고 막 혼내고 그러면서 애를 다시 데려간다는 그 그림을 그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서 보세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달에도 중력이 있긴 있잖아요. 중력이 약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있죠. 떠다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6분의 1인가 뭐 그렇다. 네, 6분의 1. 네, 네. 약간 이렇게 떠다니나? 우리 아, 모르겠다. 약간 그만해야지. 흥쿵. 좋은 헤어가 짓고 행복한 그림책 출판사에서 나온 달 체험학습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목 도서예요. KBBY에.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픈이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2019년도에 나왔던 여러 도서들 중에 이제 추천 도서로 선정된 도서의 일부인데요. KBBY 주목 도서 멘션이라는 타이틀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처음 사실 타이틀을 갖고 도서를 선정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외부로 공개된 건 처음이죠. 아 전에는 그러면 했었나요? 보통 이제 어떤 추궁한 장문인가? 아니 저 궁금해서요. 따라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목 도서로 매달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제 도서전이라든가 국제 교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도서를 선정해서 목록을 발표했었죠. KBBY가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도서전을 위한 도서 선정을 했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KBBY는 IBBY라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라는 국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 세계 여러 나라의 그냥 대표 기관들에 모이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한국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BBY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와 책이라는 두 가지 이제 단어로 묶여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모임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은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또 만들어진 책이 교류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위치에 있던 어디에 있던 모든 어린이들은 이런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수준 높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소화해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따르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KBBY입니다. NGO 이런 건가요? 네, NGO죠. 또 NGO라고. 네. 유니세프나 UN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딱 문학이라는 분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분? 뭐 활동하시는 뭐 단체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IBBY에는 이제 현재 80여 개 국가의 회원으로 모여져 있고요. 계속해서 그 회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하나의 단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하나가 있는 것처럼 네, IBBY의 한국위원회가 보통 IBB 코리아인데 그거를 저희만의 이름으로 KBBY라고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 이렇게 쓰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죠? 네. JBBY 네. 일본하고 네. 또 CBBY CBB... 미국 그 다음에 USBBY 네.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알았어 UAEBBY라고 돼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혼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엄밀히 말하면 IBBY의 한국 지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영국어라 좀 다른 거 같아요. 왜? 문장이 고급져요? 막 띄워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함부로 띄워주지 않아요. 네네네. 지금 여태까지 모셨던 분들과 쓰는 언어들이 달라가지고 되게 학위 논문을 보는 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정한 선생님을 맞는 듯하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가르치시는 네. 연구 분야라고 했을 때 저희 되게 생소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쉬울 것 같고 제가 그냥 KBBY에서 느낀 거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기는 한데 진짜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에 이렇게 그림책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으시거든요. 한번 알려주세요. 연구가들도 이제 분야가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거는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분야. 사회과학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그러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이제 교육 분야와 가장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분야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에서 그림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교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이제 예비교사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그 원장 혹은 이제 사서 초등학교 교사 이제 이런 교육계에 있는 분들과 이제 주로 접촉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도 그림책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파기부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은 교사들은 어떻게 읽을까? 라는 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냥 학습의 어떤 네. 목표가 명확한 그림책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않죠. 그건 보지 않죠. 아 그래요? 네. 학습적 목적보다는 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방점이 찍혀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림책 공부를 할 때 그림책은 예술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취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 인생에서 가장 초기에 만나는 예술 장르가 그림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야 라는 기준을 버리자.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감상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수준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볼까? 라는 거에 좀 궁금증을 가지고 보자. 라는 이제 취지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보다는 물론 이제 장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보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연 그 정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궁금증은 있겠지만 그래서 논픽션 이쪽 정보 그림책보다는 이제 픽션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의 삶이 이 안에 녹아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연구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활용에 대해서도 네. 연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림책을 보여주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 책의 주제가 명확해 보이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주제가 아니고 다르게 그쵸, 자기 나름대로 그쵸.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의 그 입장에서는 왠지 올바른 주제를 알아야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개입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시대마다 변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독자 이론이라고 해서 네. 좀 더 이 작가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어라는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과연 독자는 어떻게 볼까라는 거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읽힐 것인가라는 걸 너무나 확고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마다 저마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중심 주제 말고도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더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교사 교육을 할 때 진행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은 조금 더 그게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하기가 좋은데 원장 선생님과 같이 할 때 5, 60대 계신 분들과 나눌 때는 너무나 확고하세요. 교육적인 네, 이게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현장에서는 좀 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육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활용할 때 이 태도와 어린이집이나 여기에는 이제 책 읽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 안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읽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아이들의 반응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을 교사가 만들어야 된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술 교육에 관련된 우리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작가성을 갖고 시대성을 얹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기 세상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전달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삽입이 돼서 이제
얹혀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어렵다. 근데 독자 이론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되게 많이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그 백희나 작가님 강연에 예전에 한번 따라가서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자꾸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정답을 자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뭐 수능이든 뭘 무슨 시험을 볼 때든 정답을 보는 식 찾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야 돼.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야 돼. 만에 한용운의 신은 조국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이런 답을 찾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문학을 즐길 때 예술을 즐길 때 마땅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부모들이 읽어줄 때도 그 답을 못 찾으면 답답해 하고 그런 그 태도 자체를 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독자 이론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맞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 문학 파트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지선다형 뭐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게끔 사실은 문학이라는 거를 시험 항목에서 빼고 예를 들면은 다른 식으로 논술할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 생각을 펼쳐낼 수 있게끔 에세이를 쓰라던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계속 정답을 구하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까요? 대학 입시가 제일 사실은 가장 지금 우리 사회를 잡고 있는 기둥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교사나 어머니들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전달한다라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전달한다기보다 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경험과 관련된 과연 네 생각은 어때? 일종의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하는 거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게 지금 국어 교과서 읽기 말하기 쓰기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가 읽기 쓰기 그리고 사회 교과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자기의 생각을 맞아. 만들어내는 네 우리의 태도를 좀 더 자꾸 뭔가를 전달하려고 해.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보다는 오히려 궁금함을 갖고 과연 작가는 여기서 이 색깔 왜 손가락을 파란색으로 썼을까? 꼭 그게 우주인이었기 때문은 아닐 것 같거든요. 뭔가 차가운 마음이 지금 현재 허하고 냉랭한 어떤 어린이가 보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문화적인 지식은 은연중에 성장하면서 다 습득을 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빨간색을 가지고 차갑다라고 느끼진 않은 것처럼 그림은 보여주는 게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그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너는 어떻게 읽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이거는 우주인이야 라고 하면 그건 이제 우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애들로 놓는 거죠. 자기 생각은 놓죠. 그래서 이게 뭔데요? 라고 자꾸 오히려 아이들도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교사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 교육도 어렵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딱 가르침 명확한데 이게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들도 어렵고 그럼 틀이 없어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규율 없이 그게 또 뭔가 틀은 필요하고 네네 정도가 되게 필요한데 그 정도를 못 잡고 성인들이 휘 뭐 이제 갈대처럼 이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틀을 못 잡고 과연 그럼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다 곡해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 교사를 좀 했었잖아요. 진짜 정말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려면 근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회가 그 교육을 통해서 유지되고 뭐 성장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막 부모도 창의적이어야 되고 교사도 창의적이어야지 창의적인 아이를 키울 맞아요. 수 있는데 참 우리도 그 보고 배운 한계에서 아이들을 대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네요. 이런 것보다 왜 KBBI 책에 선정 대리면 어떤 기준을 역시 아 우리 다람쥐 정말 치고 들어오는데 정말 갑이야. 내 책 좀 어떻게 해봐.
내 책을 어떻게 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1번에서 안, 5번까지 안 정리해 안 주세요. 안 되세요.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요? 이런 게 궁금하네. 1번 열심히 작업합니다. 이 책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선정 기준이 아니 일단은 있잖아 그 선정이 되려면은 KBBI로 도서를 보내줘야 돼. 어머나. 도서를 봐야 도서를 선정을 할 거 아니야. 출판사에서 막 보내는 게 아닌 거 개인 작가들이 막 보는 거예요? 보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회원이 돼서 뭐 책을 네네. 보내야 돼요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북PR이나 여산통신 같은 유통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KBBI가 등록되어 있는 출간물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시는 거죠? 네, 그거를 그리고? 보는 거예요. 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희번득한 눈을 봐. 오랜만에 욕망을 불태워주시는 거 너무 궁금해서. 1차적으로 네. 이 도서 목록을 만드는 네. 이유 자체는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국제 활동을 하거나 IBBY를 통해서 한국 도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추천을 활동을 할 때 그냥 옆에 있는 내가 잘하는 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 추천위원회가 매달 만나서 그달마다 신간 들어온 한 100여 권 정도가 그 매달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애쓰지 않고 만든 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고 있는가. 왜 메모해? 저 한국형 중립신경 2번. 뭐 한 메모.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여성 성역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시대마다 그 역할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인에 대한 인물 묘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장애인을 너무 수동적으로 의존적인 누군가 돌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뭐 노인이라든가 뭐 어린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우리 어떤 선입견 편견을 조금 깨는 그런 인물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림 묘사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시도를 한 것인지 그런 이제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 이제 이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교육적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유머가 있고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아동 문학에 함께 흘러갈 수 있게 현재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요즘은 예술성이라는 그림체 예술성이라는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린이가 또 배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꾸 고려를 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약간은 추상적인 모호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도서추천위원회라고 KBBY의 핵심 위원회거든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상위 이름도 없고 뭐 근데 매달마다 모여서 신간을 보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도서를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사실은 다가 아닌 게 그 선정을 할 때 주제라고 하는 묶이는 부분들이 늘 주목도서에만 주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주목도서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지만 추천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뢰를 이제 받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아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좀 묶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달마다 모이는 주목 도서에서 어른들을 위한 도서 뭐 어린이 뭐 무슨 뭐 논픽션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또 한정적으로 모여서 그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뭐 어른들을 위한 도서 뭐 봤으면 하는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 그 도서들을 또 다시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적의식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관계자인가봐 KBBY 쪽으로 들어오는 도서들을 이제 좋은 도서라고 생각하는 그 도서들을 조금 더 뽑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도서라고 해서 작년 1년 2019년도만 해도 한 200여 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으면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그 국제 교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중일이 같이 협업을 해서 도서 정보를 교류하자라고 CJK 프로젝트가 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주제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 도서들 중에서 책을 모아봐.
주제가 있네. 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책을 다시 선별을 하고 또 사일런트북 추천을 해. 그럼 글 없는 그림책 다 모아봐.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 다시 모으고 또 장애아동 우수도서를 또 캐나다가 또 프로젝트를 해요. 그럼 장애와 관련된 책 한번 다시 이들 도서들 좀 다시 채취해봐.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생겼을 때 다시 거기서 이제 헤쳐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도서 아카이빙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금 막 언급하셨는데 그 국제교류라는 게 뭔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국제교류의 사례. 그러니까 IBBY에서 훌륭한 작품이 교류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작가다라고 해서 작가에게 준 리틀 노벨 프라이즈라는 이제 호칭을 받고 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어워즈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작가를 추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미션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어린이도 훌륭한 책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장애 우수 도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장애가 신체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글을 못 읽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인들도 볼 수 있으면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모아서 교류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사일런트 북스라는 것은 이제 글이 없어요. 글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지 못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람페투사라는 이제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있는 거기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일런트 북스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글 없는 그림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IBBY에서 진행이 되는 그 이제 국제 프로젝트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BIB라고 이제 그림책 비엔날레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블라디슬라바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출품이 될 수 있게끔 이제 BIB 상에 출품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중일 프로젝트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CJK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취약한 책과 가까워야 하는데 책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이제 한글 학교였어요. 해외 동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한글 학교인데 한글 학교 도서관이 없대요. 책도 없고 책을 보유할 수 있는 사업비도 마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있는 한글 학교에 이제 우리의 책을 보내주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JBBY를 가봤을 때 거기 회원이 저희의 한 두세 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운영을 할 때 아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면은 매달 모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페이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자발적인 활동이고 이제 모임인데 저희가 일본보다 2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회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비 안에서 정말 그 회장님의 그 용 용 뭐요? 정말 그 용을 써서 정말 각종 그 나라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다 매년마다 뒤져가시면서 부회장 때부터 뒤져가시면서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보낼 수 있는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를 쓰고 회장님. 계시거든요. 저는 지원금 안 받으면 그냥 작게 살림살이 맞게 하면 되죠. 근데 말이 사실 쉽지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해나갈 때 절대적으로 구걸 아닌 구걸도 해야 되고 규모도 축소되고 한 듯 안 한 듯 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세요. 근데 사실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말이 쉽지 뭐 우리가 맨날 나라 돈에 대해서 눈먼 돈이다 근데 그 눈먼 돈도 눈먼 돈이 아니에요. 따내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서류가 그냥 서류가 아니에요. 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거기에서 돈을 따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KBBY 안에서 돌아가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회장님이 혼자 지금 그 공적 서류에 거의 달인이 되어 가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7년 전쯤 정말 우연히 도서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처음
회장님 뵀었거든요. 선생님 뵀거든요. 지금도 우리 애는 외모를 보잖아. 삼자하나니 그 말씀 그때는 말씀도 없으셨어. 그 외모를 봤을 때 아무도 지금의 그 서류 사업을 서류나 뭐 지원 사업이나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일까라는 걸 잘 몰랐어. 알고 보니 심장군님이셨어. 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 분이라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 본인 스스로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느 회장님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되게 시스템적으로 이 조직화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계속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분명히 포진이 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 유입이 잘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아니라 조직화가 돼서 좀 원활하게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힘 계속 너무 좋아질 거예요. 슬픈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KBBY가 진짜 생각보다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아까 뭐 한글학교 같은 경우 책이 한 달에 100권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목도서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책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책을 계속 껴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도서추천위원을 할 때 KBBY가 출판사를 보내주는 밝혀요, 책들을 열심히 보고 선정하고 한 다음에 그 도서를 그대로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는 형태로 그래서 1년 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움직이면서 그 책들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국내에도 좋지만 국외는 더 열악하다 한글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책을 한번 기증해보자 그래서 보고 모으는 그런 책들 중에 일부를 한글 학교 쪽으로 보내는 사업을 하시는데 혼자 집에서 그 책들을 받으셔가지고 그 우체국에 다 끌고 가셔서 그 책을 뭐 거기를 붙이시고 KBBY 랍에 다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보내시고 제 홍보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내부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월급을 받으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일들을 조금씩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시면 저희 안에서 한글 학교에 책을 기증하는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쟤네들 뭐 능력이 있나 봐. 나한테 해주는 건 뭐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NGO 단체 같은 그런 단체인데 뭔가 국내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단체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회장님은 달라. 네. 단어가 다르잖아. 기틀을 마련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림책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의 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턱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낮출 수 있을까. 한글학교는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책,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출판사나 뭐 여기서 이제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도서라든가 주목도서 안에서도 또 이렇게 해외에 내보냈었던 책들이 그 해외 현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후에는 이제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에 이제 우리 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채널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그걸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년 겨울서부터 외국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네. 막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시면 아까 누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되새김질 하시거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대사관에 연락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막 진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국 국립도서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방법은 이제 찾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 어린 청소년 도서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개인적인 단체 입장에서 들어가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문화원이나 이제 공공적인 채널을 통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들과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책을 보낼 것이냐 거기에 이제 주목 도서를 이제 매달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린 이런 목록이 있어. 여기서 무엇을 보낼까라는 거를 조금 심사하는데 기초 데이터로 이제 제공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회원과 비용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유통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책을 내부에 사서 연구자, 편집자, 교육자들이 모여서 책을 검열을 하고 있죠. 회비 밀렸는데 회비 내야겠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회원을 늘리는 거. 아니 근데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길래 후원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려고 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책 판매나 예를 들면 작가가 나 지금 체감했어. 내 책이 너무 잘 나가. KBBY가 뭐 이렇게 했더니 엄청 잘 나가. 그런 활동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KBBY는 약간 간접적인 활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간접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고쾌하시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JBBY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약간 몇 년 전만 해도 출판계의 사람들끼리 JBBY에 대해서 공주님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하고 또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외국에 어쨌든 다른 연구가나 다른 출판사 분들보다 JBBY 활동을 하게 되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자들의 모임 같은 여유롭고 그런 오조사마 가입해야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JBBY 분들 그 스텝이나 회장님 만나보면 정말 그 일에 쩌들어 있는 쩌들고 정말 성향이 비슷해요. 정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서를 IBBY 목적에 맞게 여러 국가에게 좋은 책을 서로 교류하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본도 그렇다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출판사에 있으면서 이제 막말토끼답게 말하면 말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곤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출판사들도 다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쁘고 어쨌든 책을 보내는 건 어쨌든 출판사잖아요. 출판사의 자산을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뭐 이렇게 개인에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공공적으로 쓰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분들하고 친하면 뭐 해외 도서전도 공짜로 가는 것 같고 맞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알지 못하면 와서 총회도 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도 한두 번 갔었어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개인 회원도 필요하지만 진짜 출판사 회원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좀 알고 만나고 그래서 공주님들의 모임이 아니고 한가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무슨이들의 모임이야. 우체국에 책 몇십 권 들고 저 며칠 전에 도와주다 허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희생을 한다는 거를 몰래 하지 말고 드러내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오늘의 자리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작가분들이 많으셔서 KBBY 이름을 듣고 또 KBBY 이름으로 왜 국제 도서전에 파견 나간 작가들도 있고 좀 뭔가 듣는 얘기들은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난 완전 몰랐어. 다람쥐처럼 회비를 내는지도 몰랐네. 회비가 있어? 가입을 그래? 하는 거지. 회원 가입을 해서 난 그림책 협회 그거만 내는 줄 알아. 거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돈 내라는 데는 많은데 뭐가 돌아오는 게 없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KBBY는 주어진 사명에 맞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개한 책도 12개월에 걸쳐서 계속 소팅을 하고 3개월 단위로 또 출연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연한 KBBY에 보내주신 도서 가운데 이런 도서가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책 뭐 리스트 안에 들어간 건데 보시면 세 권이 한국 책이고 한 권이 지금 외국 책인데 한국 책만 고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한국 도서를 알리는 KBBY의 성격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도서들 가운데 교류하기 위해서 외국 책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책들이 들어와서 어린이들과 같이 교류하고 있나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두고 보는데 재밌는 거는 한국 책을 더 많이 고른 것 같아. 외국 책보다. 특히 읽기 책은 외국 작가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초반에는 이제 우리 책을 고른다라는 거에 좀 더 많이 방점을 두셔가지고 우리 책을 많이 고르셨는데 저도 한국 책만 보내라고 후배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잘못했나요? 주목도 번역이라는 과정 너무나 중요해. 교류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우리 것을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좋은 책을 우리 독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하지만 맨 최종적으로 스페셜 멘션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번역서 말고 한국 책들 중에서 우리 책 책을 조금 더 가려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스페셜 멘션은 이제 한국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스페셜 멘션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지금 JBBY가 뭐 3월에 우리도 뭐 봄 되면 맨날 북페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페어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어린이 책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 코너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책을 소개해 줄게라고 이제 전시에 한국 코너에는 이제 KBBY에서 뽑은 이 도서 한국 책들을 보통 보내서 일본 내 여러 어린이나 뭐 출판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죠. JBBY도 우리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외국 도서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컬렉션을 또 초청을 해서 전시를 하고 보여주죠. 사일런트 북스나 뭐 어너리스나 이런 건 우리 책은 한 권이지만 외국 책을 다 모아놓은 100여 권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많은 번역가들이나 뭐 교육자들이 좀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교류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책만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국내 네트워크가 연결 지점에 브릿지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고 작가 파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돼? 우리 도서전에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멕시코 아동 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 쪽에서 잘 신경을 안 썼던 도서전인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근데 멕시코 문화원 쪽에서 주민국이 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맡아서 작가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겠다. 물론 가가지고 아주 편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야. 뭔가 그 일을 하는 속에 뭔가 자기들끼리 또 늘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멕시코 문화원이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어레인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바로 찾는 게 KBBY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작가 누구누구 여기 멕시코 쪽에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거기 안에서 또 막 전문가 아! 왜냐면 대체 어떤 작가를 원하시는데요? 뭐 무슨 성격인데 목적이 뭔데요? 이제 이런 걸 막 물어보게 되잖아.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자문료를 받고 하니 아니야! 급하게 막 들어와서 막 전화를 때리고 막 여러 사람이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국제활동 기준안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국제활동을 하게 되면 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분들을 항상 모시고 나가서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작가를 통해서 이야기가 주고받아져야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과연 누구를 모시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작가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어 소통 능력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야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또 발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출판 교류 분과처럼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작가의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작가 선정하는데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회원들한테도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런 공모가 있으니 혹은 뭐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장이 국제 장이 있으니 거기에 나가실 분 지원하세요.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영어가 가능하신 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작가들이 사실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유학파들이 있어서. 그래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작가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기준안이 필요한 게 저쪽의 목적의식이 뭐지? 그러니까 저쪽 외국에서 원하는 작가들의 어떤 상 한국 작가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지? 목적을 딱 알게 되면 이쪽에서 그 목적에 맞으나 언어 능력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번역가 아니 통역가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어레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서 기준안을 갖고 아, 뭐뭐뭐를 알아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 뭐 잘 전달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국제활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KBBY 활동이 하나 더 늘었어. 와, 응원합니다. 에이전시도 아니고. 이게 아니 아까도 봤잖아. 연구가, 사서, 그림책 활동가, 그다음에 뭐 출판사, 작가,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작가, 그다음에 기획자 뭐 이런 분들, 편집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로 니즈가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도서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 되게 전문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회장님을 맡으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회원 가입을 다들 좀 네, 활발히. 책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을 종용을 해야겠네. 금액은 9,000원인가요? 네? 제일 낮은 금액이? 한 달에 9,000원이요? 네, 한 달에. 네, 원하는 대로 더 많이 내도 되고 자동이체 가능한 가입 회원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휴면 회원을 빼면 한 250명 정도. 휴면 회원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도취 같은데 좀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셔서 책도 같이 보고 의견을 좀 주시고 서로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회의 장소나 이런 우리가 뭐 국제활동 기준안이 필요해요 말이라고 했을 때 의견을 뭐 주고 그럴 수 있는 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일본이랑 달라서 우리는 의견 수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촛불 집회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게 어떻게든지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뭔가 그 결과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전문가가 A가 정답이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A는 정답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도, 물론 그 밑에서 지금 뭐 무슨 소리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희한하네. 그래서 도서 선정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소수가 모여서 솔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소수가 정하시더라고. 왜냐면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신뢰하는 그 일본이 그렇다고. 문화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이거를 했다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린 다수가 모여서 다수가 그거를 보고 계속 이렇게 피라미드로 정리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네. 약간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야. 우리는 반대. 말이 많아.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네. 수렴한다라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야지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를 아 그래?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 의견에 대해서. 근데 저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지.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다양한 생각이 좀 수렴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죠. 일장일단이 있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의 그렇지. 그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다수가 막 아이돌 팬층 팬즈 하듯이 이 책으로 다 투표하자 이러면 전문가가 봤을 때는 B가 훨씬 더 작품성이 높은데 A로 결정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A로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와서 참여해라. 정답이네요. 네. 그냥 생뚱맞게 궁금한 게 생겼어. 그림책 연구가시잖아요.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실까? 어떤 작가 그림책을 좋아하실까? KBBY 회장도 아니고 회장님의 그림책, 사생활. 연구가도 와우. 아니고 그냥 그림책 매니아로서 와우. 정말 궁금하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 혹은 그림책 뭐실까라는 갑자기 나 그거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네. 선생님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잘 말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기대하고 있어. 반짝반짝. 근데 사실은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그 특정 어떤 작가 어떤 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확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는 건 사실 논픽션 분야거든요.
그래서 박사 논문도 사실 넌픽션으로 했었고 정보책. 네, 정보 그림책. 정보라고 해서 보통 우리는 DK책처럼 백과사전 같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뭐 민들레는 민들레아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빨간 꽃 초록잎 뭐 이런 것. 네, 그러니까는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이라는 부분이 그냥 사진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정보가 아주 작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관심을 갖게. 저는 글 많은 걸 잘 못 읽어요. 어, 수학과도 그렇구나. 어, 수학과는 글자랑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수학과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질 자체가 그 예전에도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거를 며칠에 걸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긴 거를 되게 잘 못 읽어요. 약간 이제 시각적인 거에 편안해 하나 봐요. 그렇다고 예술적인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넌픽션 중에서도 글이 적으면서 그래서 어떤 책? 어떤 책? 지금 확 떠오르는 우리 아기 그림책 처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보리 아기 그림책은 네. 그림책이라는 게 뭐지라는 걸 관심을 갖게 한 이제 딱 그런 책이고,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건 깃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네. 그 책이 물론 그게 이제 픽션이야, 넌픽션이야라고 하면 굉장히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본문은 맨 앞과 맨 뒤를 빼면은 사실은 그 새와 깃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림에 있어서도 깃털을 묘사하는 것과 새를 묘사하는 것도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 고양이를 보여주는 이게 뭐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러면서 맨 마지막 깃털이 결국은 고양이의 애칭이라는 그런 반전, 그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림책 보면 번뜩번뜩 하죠. 그걸 맨날 끼고 다니면서 또 이제 읽게 되고. 재능교에서 나온 책이야. 번역책이야. 아, 번역책이야. 외국책이야. 역시 외국책을 고르시는군요. 근데 굉장히 그래픽적인 책이야. 그 책이. 그게 회화적이지 않아. 그래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어떤 도안적으로 형태를 딱 인지하게끔 해서 매칭을 시켜놓고, 또 이야기 약간 숨은 그림찾기 같은 그런 것들도 마련돼 있어서 아름다움이 이렇게 좀 같이 조형적으로도 있는 네. 책이. 한동안 또 많이 봤었던 거지. 순천만을 또 많이 봤었죠. 아, 순천만. 네. 김윤희 작가의 네, 순천만이요? 네, 네, 네. 오. 한 관점에서 똑같은 장소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모네 연작처럼 거기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 느낌, 글보다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 책 디자인은? 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넌픽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책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빨간 꽃 초록잎 뭐 이런 초방 것도. 책방 빠이셨어. 네, 초반에 그랬어요. 초방에서 넌픽션 책이 워낙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책도 많잖아요. 판소리 그거는 뭐 전혀 들으시지도 않고. 아, 진짜요? 저 그 책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뭐 그렇지만 이제 아마 초방 대표님은 그 넌픽션이라고 하면 뭐 화낼 수도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조각보 나오는 1, 2, 3 책 있잖아요. 수세기 책이라고 네. 하면 굉장히 화내시거든요. 그래요? 그게 왜 수세기 책이야? 수라는 이제 틀 안에서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세기 책과 알파벳 책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세기 책과 알파벳 책이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개념을 알려준 책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틀이고,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가 과연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이다. 그건 출판사 대표로서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독자는 수세기 책으로 보는. 아니 제가 제가 수세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세기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수는 샌다. 뭘 셀 거냐. 그러고 보니까 한참 우리나라도 가나다 책 많이 시도되다가 요즘 좀 잘 없네요. 뜸하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하나 나올 때쯤 됐습니다, 작가님. 네. 근데 한참 뭐 이수지 선생님도 그렇고 이혁배 선생님도 그렇고 막 가나다 책, 수세기 책 많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글자를 알려준다는 목적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알파벳 책은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저기서 시도한 게 있었는데 어디죠? 재미마주에서 시도한 게 있었는데 그건 또 너무 한글의 속성을
못 살린 것 같아서 그건 그거대로 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한글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디자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걸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 정유화 주권 너무 또 디자인적으로 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네. 오히려 그런 면이 네. 좀 더 놀이적인 부분에서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글의 속성을 살린다는 게. 그거에 이제 또 목적의식이 너무 갔다 보면은 형태적인 재미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에 좀 접근을 못하고 제어당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 책들을 보면 특히 알파벳 책들을 보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나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는 이게 뭔가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해. 그리고 A가 가진 의미, B를 가진 의미를 의미에 대한 전달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만 해.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게 명확해서 어떨 때는 외국 책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단순한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한 책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거지. 아까 그 민주주의랑 똑같은 거야. 돈 12,000원에다가 다 담아서 종합 세트를 만들어줘야 이 상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알파벳 책은 전 세계인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가나다 책은 이쁘나 선생님 만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통용 가능한 거라서 더 그 한권 만들 때 빡세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래. 이제 알파벳 책은 여기저기서 시도도 또 다양하게 많이 됐으니까 그만큼 또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가나다 책은 그래도 아 우리 BTS가 지금 하고 있잖아. 경기에 막 오늘은 안 나오나 했더니 근데 좀 참신한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억은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물건들이 왔다 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억과 아와 뭐 이게 그 조합 문자라는 게 되게 독특한 성질이잖아요. 뭐 그런 특성을 좀 살린 시각적으로 살린 김홍공님이 기획을 좀 하셔야죠. 아 내가 나는 근데 좀 약간 좀 별스러운 것 같아. 기획자로서는 그래서 한번 ABC를 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주순 게 있었어. 정말 그래서 A가 거의 셰리프나 뭐 이런 게 다 가려져 있고 그 사과가 띵 그려져 있는 거야. A의 형태에서 A의 형태를 지우고 사과만 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A로 연상할 수 있는 대상이 A의 글자의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그 대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애플 딱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가나다나 기억니은 디귿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작가랑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죄송해요 교육학자 쪽 그런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영유아와 초등학생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맞추려고 하면 너무 영유아스럽고 또 의미적으로 보면 초등학생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거절했어. 아이디어는 좋으나 안 되겠다. 그래서 ABCD도 사실 나는 아동에 맞춰서 그거를 이미지 놀이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작가하고도 그게 준비가 돼 있었어. 가자! 딱 이렇게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했더니 출판사들이 거절하고 나니까 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가 문자 교육을 되게 일찍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볼 때쯤이면 이미 기억니은도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도구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예술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이 막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거를 애들한테 가나다를 가르친다 하면 사실 그건 출판사에서 저도 뭐 그런 아주 예술적이지는 않지만 가나다 책을 몇 권 만들어 봤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술적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교육학자나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하면 죄송해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적이고 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막 재단당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기획자나 작가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 저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안 맞아. 근데 출판사는 그거를 추천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고 요즘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마도 공공님이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림책을 즐기는 문화가 아직 지금도 막 엄청 활성화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밀리의 서재가 생긴 걸 딱 보면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은 스트리밍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에요. 스트리밍을 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애들한테까지 스트리밍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거는 역지사지로 부모가 됐을 때에도 애들한테 뭔가 스트리밍이 되는 도서를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은 뭔가 되게 그런 거를 쉽게 손쉽게 즐기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림책을 어른들이 즐길 때는 물성에 집중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잘 모르겠어요. 스트리밍. 그림책을 사서 소장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까고 얼마나 멋스럽게 됐는지.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보려고 그림 뭐 이 작은 화면으로 그림 조금 보려고 이렇게 사지는 않지 않을까. 뭔가 나는 결탁할 것 같아. 뭐냐면 만화와 그래픽 노블과 그림책의 어법 사이가 스트리밍으로 결합될 수 있는. 또 왜냐면, 그런 것도 또 다른 시장으로. 작가들이 끊임없이 어쨌든 돈벌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런 시장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시장도 있을 것이고 물성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축소가 되고 있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근데 한 가지 내가 이거는 다시 회장님한테 좀 집중되는 어머나? 내용인데 얘는 옛날에 어쨌든 인연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았다가 파리 도서전을 갑자기 같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어머나. 오. 네, 진짜로 갑자기 그래서 그 더블 베드를 같이 쓰게 된 거예요. 트윈도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아, 친하지 않을 때요? 안 친했지. 불편해라. 이름 석자도 제대로 잘 못 외우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선뜻 그렇게 가시겠다고 해서 어쨌든 만나게 되는데 그때 되게 재미있는 질문을 들어서 잊지 못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파리 도서전을 하루 봤나? 이틀 봤나? 이틀째였나? 그때쯤에 밤에 근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그래픽적인 영유아 도서가 이렇게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야. 기억나세요? 아니요. 뭐야? 여기는 이게 너무 도안적으로 되어 있는 영유아 책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의식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영화 그림책이었어요. 보드북. 특히 이제 수세기 알파. 역시 계속 수세기에. 오랜 덕질을 하셨어. 왜냐하면 영화 그림책을 모아보자. 모아서 거기에서 뭔가의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국가마다의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영역은 수세기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수세기 책.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영화 보드북을 이제 도서전상에서 보려고 영화 그림책들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영화를 되게 낮춰서 보잖아요. 네. 얘는 가르쳐야 해. 뭘 알겠어? 애플. 그러면 사과. 그러면 사과를 사과답게 그려서 옆에다 사과. 이렇게 쓰는 거 이상도 안 가고 예술적인 시도라는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어느 부스나 가도 보이는 게 약간 보림 출판사에서 내는 그런 아트 그리 갤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약간 이제 공통분모처럼. 그게 영화 그림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어떤 가능성을 가진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그런 예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각 연령에 따라서 어느 만큼 해서 보여줄 것이냐. 영화라고 해서 그것이 다르진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니 나 그것도 기억나. 여기 애들이 더 똑똑해서일까요? 나 그래서 그때 네, 너무 생소한 질문 이어가지고 출판 기획자들끼리 사실 그런 질문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가?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게 아마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어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없었던 어법이고 서양 세계에서는 몇백 년 동안 쭉 연이어서 해왔던 거라서 이런 이미지를 보드북이나 이런 데 탑재하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대답은 사실은 기억은 안 나고 그때 이제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이제 그 영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사실 논문을 쓰긴 했어요. 아 진짜요? 심사 과제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아까 이제 그 자문 출판사에 자문했다라고 한 것처럼 누가 보냐에 따라서 그 분들이 수세기 책에 대한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고 있고 영화나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폭을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피드백은 되게 다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알파벳 북 수세기 책 모르시는 분한테 알려주면 그야말로 교육적 입장에서 피드백을 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한테 맞지 않아요. 라는 네, 말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계단은 뭐 사실 우리 다람쥐가 백박이 때문에 좋아하고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선뜻 차야 제일 먼저 손들었나? 하여튼 그랬을 텐데 사실 안녕 외계인이나 서울지나 달 체험학습 가는 날이 막 꼭 반드시 콕 집어서 막 좋아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수문고문 어때? 저도 뭐 딱히 난처하게 만들어요. 아 그냥 리스트 중에 골랐던 거잖아, 그지? 그쵸. 리스트에 있어서 골랐어요. 반가운 나머지. 그러니까 KBBY 리스트가 막 이렇게 모든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막 콕 집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책들은 또 아닐 그래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방정환 선생님 글이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첫 장 넘기면서 우리가 다 전부 다 크으 이랬잖아. 리스펙트. 인정 인정. 이거 예술적으로 뽑혔어 이거는. 김동성 선생님은 정말 뭐 어떤 글이 와도 이거를 되게 영화를 보는 현장성처럼 보여주는 연출력이 완전 갑 오브 갑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글이 장정희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해설을 붙여주신 줄여서 넣으시지. 아니 뭐 장정희 선생님 해설이 뭐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방정환 선생님 얘기가 막 현대적이지가 않아서 내 입장에서는 콕콕 딱 오지 않는데 그 글을 돋보이게 하는 김동 선생님의 저 현장성. 나는 정말 업구 같다라고 생각을 김동성이 업구 같다. 아니 뭐 글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잘 아는 얘기고 뻔한 맞아요. 얘기니까 기대되는 바가 사실 처음에 크지 않았다가 정말 리스펙트예요. 이 첫 장면을 면지는 시골 풍경에서 시골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하고 속표지는 도시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의 발 그리고 딱 넘겼을 때 한강다리 밑 이 장면이 한강다리 밑에 이 장면 포착한 게 너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경이나 클로즈업 샷이나 이런 투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시고 또 시간성에 대한 부분도 항상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멋진 연출. 아까 수문권유이 그렇게 표현했어. 여기 살았어? 그리고 내가 그런 느낌이 드네. 미리 사전 모임 때 그 이 책을 보면서 그랬다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맞아? 그 너무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은 느낌? 그래서 트집을 좀 잡아보려고 막 요소를 따져보는데 다 사실 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설득력이 되지만 사실 딱 모아보고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 사실 우리 김동선 선생님은 KBBY에서 열심히 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당시에 중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림체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교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림체 뭐 강연을 좀 부탁을 받아서 갔을 때 이거를 소개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첫 답은 그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왜요? 왜냐하면 되게 이게 뻔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되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시골지와 서울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구성인데 얘는 그런 구성이 아니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왜 다른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교사이기 때문에 맞고 틀림에 확 꽂히신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뭐 저택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집지가 아니라 뭐 유채통에 산다 뭐 이런 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 자체에서 시골지와 서울지의 그런 컨셉 자체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얘가 겪는 어떤 사건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시골지와 서울지가 이 책 그거 맞아요? 라고 하시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렸던 거야? 라는 거에 충격이 굉장히 크셨나 봐요. 그 정도 도대체, 응용도 못하나? 나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는지 나 너무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이야기, 글로 전달되는 거에 많이 꽂히시고 이제 그게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림책을 보시니까 아, 그림책이 이런 거야? 또 이제 방정환 글이라고 했지만 이분도 번역하신 거잖아요. 번역을 해서 바꾼 것이잖아요. 그쵸. 원전은 전래동화나 이소부화는 저작권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라는 면에서 이 작가의 시점과 뭐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시대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융통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융통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있지 않으면 이 그림책을 대함에 있어서 이거 맞아? 틀려? 이런 쪽으로 다가가요. 뭐가 원전이야? 어, 맞아요. 좋아요. 누가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전 중요한 거 아닌데. 와, 딱딱하네 아주. 뭐 이거 호두껍질이네. 말랑말랑한 게 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말랑말랑한 예술계와 딱딱한 교육계 사이에서 어, 많이 힘들어요. 다람쥐가 좀 깨줘 호두를. 다람쥐 깰 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좀 해봐. 난 오늘 영어 지금 시원스쿨 등록할까?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작업을 안 하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최근에 나의 독산동 네, 그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거기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그 아이 이름 뭐더라? 누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 주인공한테 우리 동네는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있는 충분한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힘들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아빠한테 아, 시험에 틀렸다고 돼 있었죠. 그 시험지를 아빠한테 보여주니까 아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동네는 네가 제일 잘 알지. 그러면서 그 시험지를 평생 간직하게 했대요. 유윤 씨 선생님이 실제 겪은 얘기인가 보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들이 늘 정답을 아는 건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문학이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문학이 좋은 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구나 이게 글이 최대한으로 말을 줄이고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에서 내가 뭘 보고 이야기를 나누에 따라서 가능성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기, 선견, 선입견에 대한 이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은 게 그림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간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해서 이렇게 많이 쓰실 거. 한 가지 흠이 있네. 1930년대에다 딱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때 우리가 되게 암울하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순간에 또 이런 또 어찌 보면 활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애들하고 나눌 거리 사실 교육적인 함의가 되게 또 많이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참 서툴어요. 다 인간인들이. 그러니 새로운 그랬어서. 시도들에 대한 저항들이 꽤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겁내지 말고 자기 세계를 그래 그런 게 또 작가의 직업이잖아요. 직업 의식인 거죠. 겁내지 말고 막 내놓으시면 또 그거에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는 자와 또 막 후벼 파면서 해처하는 또 사람들과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사실 내놓고 나면 그냥 아 이제 쟤는 내가 낳은 아이구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면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자식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딱 내놓고 나면은 그래 이제 세상에 내놨으니까 너는 이제 너대로 잘 살아가렴 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는 또 보내줘야 되는 것 같아. 그 책도 또 의견인 거니까 서로 교환하고 잘 들어보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또 도서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보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도서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 또 인상적인 거 있으세요? 저희 오늘 소개한 것 중에? 인상적인 거요? 네. 그래서 그 좀 염두에 두셨다라고 했던 네. 거. 아, 염두에 뒀다면 이제 가장 나는 게다 보면서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가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상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랑 보니까 아이들과 볼 때 주인공은 이제 강아지지만 이게 자신만만하게 1인칭으로 나는 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여기에 가족을 소개를 할 때 엄마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엄마도 없으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빠가 장애인이신가? 아. 손이 이렇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신가? 아니시죠? 이렇게 돼서
옆에서 일해서 그런가요? 네, 왠지 그 아빠가 이제 알사탕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보면 뒤에서 넥타이 맬 땐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디테일 떨어졌네 여기서.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보면 손가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 이렇게 있으면 그런 모습처럼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뭉툭하잖아요. 이러면 되게 아, 얇은데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와, 손까지. 그러니까 궁금하겠어. 가족의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삐약이 엄마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가족의 모습을 글로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툭 보여줘서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교사나 뭐 이런 분들은 왜 엄마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제 유머가 있잖아요. 네, 전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얘 그 희뻐덕거리는 표정들 뭐 이러면 어 뭐지? 동물 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이 강아지 뒷모습 보면 그래서 걔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앉나? 그리고 엄마하고 이 강아지하고 모습이 되게 달라요. 엄마는 삽살개처럼 털이 많은데 얘는 또 이렇게 전박이가 있는 그냥 바둑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상상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게 한참 봤어요. 이 아빠를 노름표한 게 한 강아지와 이렇게 났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직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아빠인 건지 여러 아빠 전혀 엄마랑 담지들을 안아가지고 비슷한 품종이 나올 만도 한데 네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이 강아지가 동동이랑 아빠를 배웅할 때 가졌던 이 표정과 할머니와 할머니 앞에서 가졌던 이걸 보면서 할머니가 이 강아지한테 했을 법한 그런 애정과 그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퉁 나가는 이 뒷모습 뚜둥 하면서 이제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외로움이 네. 막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네, 좋아하죠. 아.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이 장면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엄마와 만나는. 네. 얘가 본 건 이 버스인데 버스가 아니라 우리 눈에 초점 맞춘 거 이 강아지다 보니까 혹시 얘는 그럼 지 엄마도 모르는 거야?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걔들. 모를 수밖에 없죠. 너무 어릴 때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근데 같이 살지 않으면 좀 잊어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동물뿐만이 아니라 약간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생물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는 가족의 형태 네. 탄생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그런데 똥 싸는 장면 너무 재밌죠. 그런 유머와 그런 또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면에서 너무 유쾌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백희나 작가도 이수지 작가와 함께 정말 한국이 낳은 사실 세계적인 스토리텔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독특하게 사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유니크한 점이 되게 명확한 작가고 또 논문도 꽤 나오지 않았어요? 백희나 네. 작가에 대해서 네. 여성성이라던가 네. 그 가족에 네. 대한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딱 특징이 보이다 보니까 논문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이가 아직도 열심히 작업을 할 만한 작가라서 사실 앞으로의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되고 60이 넘어서 이제 70 가까이 정도 됐을 때 이 작가가 어떤 도서 리스트를 갖게 되는가가 우리나라의 아동 그림책계에 되게 중요한 선을 긋게 되는 또 싸우느라고 작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사실 그게 정말 구름빵 이후로 7년인가를 이제 자기 작품을 못 냈거든요. 뭐 그 사이에 나베 글에 그림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성 그런 책은 조금 냈지만 1인 출 그 스토리볼 차려가지고 책 낼 때까지 그 공백이 있었는데 그 구름빵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보면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저주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백희나 아리를 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 출판 쪽에서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출판인이 뽑은 거, 외서 우수한 거 뽑은 거, 뭐 독자들이 뽑은 거,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그걸 석권한 사람은 여태까지 외국인이 석권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백희나 작가가 그걸 다 석권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단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막 단합을 해가지고 막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작가와 출판사와의 지금 저작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재판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오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다 도와주는 어떤 입장에서 그걸 바라봐 줘야 되는데 백희나 작가의 모든 이야기를 폄하하고 작가로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마치 아이돌이 바람핀 것 같은 느낌? 아니 왜 연예인이 바람도 아니고 그냥 결혼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마치 알게 돼서 막 도덕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이 작가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건 작가의 저작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출판계의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 작가에 대해서 작품성을 막 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지고 들면서 막 작가를 폄하하는 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몰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만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네. 아마 이제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그게 그런 목소리가 좀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으로서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건 칼데코상이었어요. 칼데코상을 받은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한 작가의 예술가의 전기를 담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가의 그런 전기를 얼마나 이제 예술적 시도, 새로운 기법으로 묘사냐를 이제 높이 평가해서 아마 칼데코상을 줬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는 한 분이 이 작가는 마약을 하신, 그래서 되게 요절을 하신 분이었어요. 책을 책으로서 보지 않으시고 거기 담겨져 있는 컨텐츠로서 그 작가의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이 안,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요. 저조차도 아니 그 그럼 부분이 있죠. 요즘 또 이제 뭐 미투의 대상이 된 뭐 어떤 작가분의 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기는 한데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성에 대해서 또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백희나 작가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작가를 폄하하고 작품을 다 싸그리 잡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 얘기보다 사실 KBY 얘기가 되게 많긴 했지만 작수사에서 사실 아까도 인사말에 얘기했지만 연구가로서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생소하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팟빵에 작수사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 오늘 가장 아카데미크 정말 그 수다판에 이 근본 없는 수다판을 오셔가지고 엘레강스를 유지하고 우아하게 이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저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언지를 좀 주시지. 처음에는 KBBY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구가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었거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가 입장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다시 나오세요. 확 다운되지 않을까요? 보면은 막 업된 분위기를 제가 사실은 쫙 다운시키잖아요. 아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가 근본 없는 이유가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별로 안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막 줄거리 빡빡 준비해오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람쥐 맨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요 맨날 저는.
성실한 다람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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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오늘 방송 어땠는지 한번. 저는 이제 원래 수호자 손님이 오면 함구하고 별 말이 없는 수문곰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잘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KBBI인지 알았네. 이제 알았네. 이제 회원을 가입해야겠네. 오늘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떤 작가가 돼야 될지 이 도서에 내 책을 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등록하고 뭔가 비밀이라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믹하고 엘레강스 시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섭외했는데 되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괜찮으시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시다, 우리의 모든 초대 손님들은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 저도 여기서 이러고 떠들고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한번 오라고 해서 왔다가. 네, 예상 못하는 게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사실 저희는 규서 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도 되게 귀한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낯설지만 작가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되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궁금하니까 이제 KBBY.org를 들어가셔서 더 찾아보신다거나, 네, 궁금하시면 또 작수사로 또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되게 서먹서먹했지만 재미있게. 근데 오늘 진짜 의외였어요. 수문곰이 원래 진짜 초대 손님 오면 낯가린 듯이 말을 안 하거든요. 예, 낯가림 심해요. 관심 분야야. 잘 떠들다가도 초대 손님만 오면 너무 조용했었는데 오늘 되게 질문도 하시고 아무래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나와주신다면 네, 꼭 이 얘기를 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또 의뢰를 주셔도 네. 되고요. 작수사는 언제나 네. 열려져 있으니 언제든지 웰컴 투 작수사.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송 녹음 때 또 만나요. 제발. 회장님만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셨어? 했어요. 뭐 들은 거야? 거 아니야? 이거 올릴 때 뭐 칼데코상을 타는 비결을 알려주마. 아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데세상을 타는 비결 이렇게 올려야 돼. 자극적으로. 작가를 하시죠. 아, 알았어. 제목을. 회장이 말하는 비법을 알려주마. KBBY 회장님. 영어를 잘해야 된다. 시원 스킬에 가입해라 아마. 오마이갓.